수요일 날씨 톡톡입니다. 흐리고 비 소식이 있는 오늘은 봄비 노래와 함께 하시죠. SNS에는 또 비 소식이라니 요즘 비가 잦은 듯하네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일까지 곳곳에 비 소식이 있고요. 모레부터는 맑을 텐데요. 오늘은 하늘빛이 대체로 흐리겠고 강원 영동과 동해안, 영남 동부 등 동쪽 지역과 제주 곳곳에는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충청이남 내륙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이 비구름이 전국 내륙 곳곳에 들이오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내륙과 제주 산지로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고요. 충북과 남부 내륙에도 많게는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 서울에는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영남 해안과 제주로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영남과 전남 남해안으로도 강풍이 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11도, 대전과 청주, 대구와 부산 11도, 광주는 14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점차 내린세를 띠겠는데요.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톡톡이었습니다.